하루 24시간이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고, 1년 365일도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지고,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대부분 우리들이 그렇게 크잖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 그게 가장 평범하고, 그치? 그죠. 근데 자네한테는 그렇지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들의 삶, 내 어머니, 아버지의 삶. 몇 살? 33이니까. 용띠? 예. 33살 먹은 자네의 삶. 아이의 삶. 자네 딸이야? 네. 일반적인 사람들 삶하고 할아버지, 부모님, 자네, 자네 딸까지 너무 일반적이진 않잖아. 그치? 쉬운 말로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도 그냥 열심히 사셔야 되는데 부모님도 조실 부모 하셨을 거고 자네가. 그리고 외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는 있지만 남편은 없을 거고. 근데 아이도 유별 날 거고, 자네는 이제는 엄마잖아. 엄마니까 그 모성이라는 건 특히 강할 거야, 자네는. 그 누구보다도. 뭐 다른 엄마들도 다 강하겠지만, 자네는 특히 강한데, 그 이유가 자네가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다가 딸내미한테는 안 주려고 더 노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등바등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자네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아이가 있으니까, 딸이 있으니까, 그렇게 강할 수는 있는데, 글쎄, 앞으로 미래가 어떻고, 자네는 또 어떻고, 아이는 또 어떻고, 이게 궁금해서 온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뭐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그나마 받았는데 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딱히 어디 가서 뭐 생일이 언제예요? 삼각 애 생일이요? 아니, 자네. 6월 29일이에요. 양력으로 6월 음력은 몰라? 29일. 5월 16일이랑 일단 아이가 있지만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 아이를 빼놓고 얘기를 한다면, 자네를. 미안한 얘기지만 33살이니까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 나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은 외로우니까 혼자 살기인 것보다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더더욱 좋은데, 일단 그 부분을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 누가야 만나지고 앞으로 사람도 어떤 인연이 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우리 조식이주가 가지고 있는 팔자에 서방 자리는 비어 있다는 거. 잠시 잠깐 만나고 스치는 인연은 있겠지만 남편으로서 그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점은 경계하면서 살아. 경계하면서 살라는 거는 무조건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 부부가 되는 그 성, 그 저게 뭐야.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지. 소위 우리들이 얘기하는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살지 말라는 뜻이야. 저도 보면은 뭐이 나이 이제 이혼하고 뭐 어떻게 뭐한 번도 뭐 남자 안 만나봤겠어요. 그냥 그런 답사만 이렇게 그렇게 붙더라고요. 돼. 그래서 그냥 뭐 끼리끼리 모인다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렇지. 싶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으면 돼. 알고 있으면은 그냥 몸은 건강하니까, 그리고 여자니까 뭐 남자들도 그렇듯이 즐기고 산다 생각하고 그렇게 깊은 마음 두고 깊은 사랑 같은 거 하지 말고 살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알고. 가장 큰 거는 그거야. 어머니 아버지 삶 되게 안 좋았을 거야. 엄마 성씨는 뭐야? 어디신지는 모르지. 엄마도 참 풍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그 근데 미안한데 니네 엄마는 자꾸 욕이 나오려고 그래. 어떻게 세상을 살았길래 자꾸 욕이 나오는데, 그건 됐고.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엄마를 한번 자네가 뭐 엄마들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그렇지? 그 막당 풍파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엄마 나보다 키도 더 작고. 근데 봐라, 자네도 마찬가지로 엄마처럼 안 산다는 보장은 없어. 그잖아? 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고 엄마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부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세상이 만만치가 않고 세상이 또 그렇게 가만히 호락호락 내비두질 않으니까 엄마부터 삶이 그래. 그리고 지금 자네가 그래. 응? 열심히 살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고 몸 부서지는지 모르고 33살이면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하고 사는데 고생 참 많이 하고 살고 있는 거야 자네는. 근데 말이다,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아마 우리 집이, 우리 여기 덕처럼이 처음 무당집이 아닐 거야. 네. 아마 몇 군데 좀 봤을 건데, 거기서들 아마 공통적으로 하는 게 조상 좀 위해라, 뭐 좀 하고 살아라, 공통된 게 그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왔을 거야. 그건 뭐냐면은, 엄마도 좀 빌고 사셨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자네가 와서도 빌고 살아야 되겠는데, 자네부터 안 빌고 살아. 엄마를 갖다 탓하는 게 돼. 자네 지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게 되고 살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아이는 그러면? 아이는? 부모 마음에서 애는? 나는 대로, 그러니까 들어봐. 자네도 한때는 엄마가 저렇게 살고 계시는 모습을 원망도 했었고 싫어도 했을 거야. 근데 자네도 이제 엄마가 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네도 이제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한편으로 엄마가 또 이해가 가잖아. 그치?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왜 엄마 원망도 하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야. 이거를 갖다 자네 딸이 안 하라는 법이 있을까? 자네한테? 그게 제일 두렵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여기서 아까 좀 전에 다녔던 곳에서 다 하는 얘기가 조상 좀 위해라는 얘기였거든. 바로 그거야. 지금 자네는 너 무당해도 돼. 니네 엄마도 무당해도 돼. 근데 지금 니 딸이 만약에 무당이 된다면 더 잘할 거야. 그 정도로 세다는 거지. 사주들이 높고 팔자들이 세다는 거거든. 그걸 어떻게 누르고 살아? 그게 노력만으로 될까? 이 앞에 있는 사람, 엊그저께 며칠 전에가 만 15년 되는 날이었어. 무당이 된 지. 나는 노력 안 하고 살았길래, 나는 열심히 안 했길래 무당이 됐을까? 천만의 말씀이지. 그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살았지만 가진 풍파, 가진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나고 결국엔 내가 이 길을 들어섰는데 지금은 서울 강남구에, 강남에 있으면서 그런대로 이름 좀 알려지고 있고 그런대로 남들, 그런대로 무당으로서는 좀 내 생각에 조금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삶이 내 맘대로 안 돼.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들 같이, 자네 같이, 자네 딸 같이, 자네 엄마 같이 이렇게 신가물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살 수가 없어. 봐라, 가진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건 그 어떤 사건 사고가 나도 자네는 이겨낼 거예요. 강하니까. 근데 자네는 근데 그렇게 강하면서도 자네 딸이 제일 무섭잖아. 네. 응? 어디가 호하면 넘어질까 부러질까 날아갈까 항상 긍긍하는 게 엄마잖아. 그리고 아이하고 또 부러져 애가 아닌 거 가지고 따지고 덤빌 때는 아마 식은땀이 등에서 주로 흐를 거다. 엄마인 자네가.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애가 이 신격, 이 신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 굉장히 센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도 자네가 9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면은 자네 딸은 100이야. 자네 어머니는 85.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더 높아져. 엄마 가진 풍파 겪고 있는 데다가 엄마가 몇 살이야? 57. 용띠? 네. 57 대운까지 치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니네 엄마 몸 조심하라 그래. 원래 뼈다구부터도 건강치가 않은데
누가 봐도 니네 엄마는 시온이 1급으로 안 볼 거야. 60 한참 넘은 아줌마 할머니를 볼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금년에 대운에서 또 일곱성도 또 대운이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병원에 갈 일이 더 많고 누워 있을 일이 더 많고 되게 엄마도 안 좋고 마찬가지로 자네도 금년 들어서 꿈 같은 것도 더 많이 꾸고 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불안한 생각이 들고 너도 모르게 계속 불안하거든. 금년부터 더 금년 연초에부터 그건 뭐냐면은 느끼는 건데 느끼고 있다는 거야. 갈수록 안 좋아질 거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고 네. 너가 느끼고 있는데 뭐라고 네가 해석을 못하는 거거든. 계속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이때 되면 얼마 안 지나면 애기 생일이 언제니? 1월이에요. 양력? 예. 그리고 음력으로는 정월달이네. 1월달이네. 그거 봐. 그러니까 자네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도 입이 잘 돼서 막 울다가도 웃다가도 막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거든. 계속 가서 지금 어린애한테도 벌써 조상이나 신이 자꾸 건드리는 거거든. 나도 마찬가지 똑같아. 금년을 어떻게 금년 남아있는 금년을 어떻게 넘기고 다가오는 내년을 어떻게 맞을지 궁금해서 왔지만 그런 거 궁금하지 말고 다른 다니는데 무당들하고 나도 똑같아. 정말 조상 준비하고 살아. 그래야만 별일 없고 그래야만 잘 살고 그래야만 좋을 거야. 그래야만 네 목숨보다도 중요한 네 자식 딸 그 애가 안녕할 거고 그 애가 잘 클 거고 이해가? 네 다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은 그네들하고 나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근데 정말 자네는 대놓고 얘기하면 너 무당해도 돼?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너 딸이 더 세단 말이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무당이라 하면은 스님들은 존중을 받아. 네. 목사님들도 존중을 받고 신부님, 수녀님들도 존중을 받고 존경들을 받으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무속인들이, 무당들이 존중이나 존경보다는 어떻게 보면 무서움의 대상이고 우리네가 그리고 좀 멸시는 아니지만 배척이지 밀어내는 거지 우리를. 근데 정말 그렇게 된다 해서 자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무당이 입문해서 된다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눈이 따가운 것보다 자네나 자네 딸이 잘 살고 잘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무당이 아니라 수녀가 되건 비구니가 되건 돼서 안전해지고 괜찮아진다면 나 같으면 엄마로서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해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우선이지 남들의 시선이 우리 엄마가 무당, 내 엄마가 무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 위해서 살 거 아니니까. 그리고 무당이 어때서 남들 안 좋은 거 안 좋은 일들 없애주고 좋은 일은 더 좋게 해주는 게 우리네 무당인데 그게 어때서? 저는 지금 그런 시선들 때문에 그 시선이 혹여라도 누가 다치고 크게 죽고 사는 문제까지 생긴다면 그 시선은 필요치 않아. 이 길을 가면서 무당으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 돕고 사는 무당들, 좋은 무당들, 잘되는 무당들 정말 많이 계심. 예, 그러더라고. 꼭 그게 뭐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러고 살면 돼. 그래도 자네는 얼마나 복이 많은가? 나는 이제 50이야. 난 자식도 없어. 응? 내가 의지할 것은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 부모도 안 계셔. 여 뒤에 계시는 이분들밖에 없거든. 이분들이 나도 언젠가 죽겠지. 이분들이 나 장례 치료 주지는 않으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상저보험도 가입해서 내가 들고 살아. 알겠니? 근데 너는 나중에 너 가면은 너도 언젠가는 갈 거 아니니 내가 먼저 가겠지만 물이라도 한 잔 떠놓고 우리 엄마 생각해 줄 딸이라도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 네가 나보다 굉장히 나은 삶을 사는 거잖아. 그치? 무당이 정말
무당이 대관되고 이런 걸 떠나서 조상 섬기고 살아. 대우하고 살아. 그래야 무탈해. 알겠어? 네. 저도 꼭 그러려고. 아니면 뭐 뺀뺀치는 않지만 또 그게 저도 뭐 어떻게나 추석이라도 좀 이렇게 한국 문화처럼 이렇게 좀 차려놓고. 한국 문화가 아니라 자네 고향이 저 위쪽이지. 예. 우린 중국 쪽이지. 없거든요. 너 어디 조시야? 창녕. 창녕이 어디 있는 동네인 줄 아니? 여기 경상북도에. 그래. 경상북도가 본인 거야. 다시 말해서 자네가 낳고 자란 것은 좀 뭐 중국 뭐 연길이나 연변이나 그쪽이겠지. 예. 근데 자네 본의 선대 조상님들은 창녕에 계셨던 거. 그러니까 조선 문화, 한국 문화가 아니야. 같은 문화인 거지. 우리도 백두산 기도를 작년에 두 번이나 가서 꼭 그 길을 지나가. 연길을 지나가 그 공항에서부터 차 타고 한다 가다 보면은 정말 뿌듯해. 한글이 그렇게 많아. 맨 한번 중국말만 써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가 들어가면서부터 한글로 다 써 있더만. 네, 거기는 그래. 그러니까 뭐 연길, 연변, 뭐 자치주라고 한다며. 나도 거기를 많이 지나가면서 알지. 그리고 거기서 밥 먹으면 김치도 주고. 네. 그래가지고 입에도 맞아. 같은 문화인 거야. 근데 이제 조상들을 숭배를 함에 있어서 정월달에 이제 설에는 조상들한테 차례 먼저 지내고 그리고 생존에 계신 어른들이 세배라는 거 받고 세배라는 거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 추석이라 하면은 핵곡식 그러니까 벼도 갓 이제 해서 탈곡해서 나라 구해서 탈곡해서 햅쌀로 밥도 지어서 그러니까 매라고 그래 이제 제사에는 그리고 이제 과일 같은 것도 핵과일이라도 새로 나온 과일들 좋은 과일 걸로 그런 걸로 올리고 그래서 조상들한테 먼저 올리고 그런 문화인 거예요. 보면은 제가 기존에 몇 곳 다녀보고 그렇게 보면은 아직 저희 집 조상들이 떠나지를 못한대요. 당연하지. 그래서 봐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 두 바퀴 해는 넘겼지. 예. 그럼 봐라. 그 아버지가 안 계신 자리를 엄마 혼자 메꾸려고서 살라니까는 엄마의 삶이 어땠을까? 엄마의 삶하고 너무 비슷하게 갔잖아, 지금 자네도. 남편 없이 아이 키우면서 지금 자네도. 여기서 지금 뭐야, 한국 들어와가지고. 응? 자네도 그러니까 엄마 삶을 쫓아가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걸 정말 무서워해야 되고, 자네가 정말 받아들이기 잘 받아들이. 자네 딸. 자네가 잘 안 되라는 법 없다니까? 이대로라면 자네보다 더 정말 뭘 내가 뭐 지금 어떻게 여건이 안 되니까 뭐 힘드니까 좀 여건이 되거든 어떻게든 사과 하나를 놓고 배를 하나 놓더라도 꼭 조상을 먼저 우려하고 대화하는 게 필요해. 그게 잘 모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또 생각이 뭐 떠난다고 하는데 또 자꾸 생각해서 더 못 떠나면 어쩌지 뭐 이 생각에 그냥 혼자서 울고 여기 앞에 있는 무당인 내가 무당이 자기 굿한다는 얘기 들어봤어? 그건 못 들어봤어. 왜 그걸 우리를 무당들을 자기 굿하는 거를 진적굿이라고 하거든. 저기 이제 나중에 또 용군들 김대표한테 물어봐. 이 앞에 있는 사람은 금년에 내 굿만 내 거 내 조상들을 위한 굿, 내 신령님들을 위한 굿을 세 번을 했어. 미친 거야? 돈이 넘친 거야? 적작게 안 해 나는. 굉장히 크게 규모가. 소라고 하지 통소. 내장만 빼고 그 통소 한 마리가 거의 한 1천 가거든. 소값만 1천만 원이야. 그럼 나머지 뭐 떡도 해도 과일도 해두고 막 또 막 그 막 풍류해주는 뭐 악사들도 있어야 되고 무당들 막 그럼 얼마가 더 들겠어. 그런 것을 세 번을 했다. 돈이 넘쳐서 한 게 아니야. 그리고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나도 하는 거고 더 좋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신을 모시고 있는 내가 왜 하겠어. 그런 거 받으시고 해주시면 더 잘해주시거든. 그걸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딴 거 없어. 엄마도 생각하지 말고 자네도 생각하지 마라. 자네 목숨보다 중요한 딸을 생각한다면은 오늘이고 내일이고 정말 급해. 딸을 위해서
조상한테 섬김을 꼭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 딸을 위해서. 네. 여기까지. 네. 알았지? 감사합니다. 용구나.